제가 내일 그 캠핑을 가잖아요? 근데 오늘 스케줄을 꼭 마치고 오니까 지금 시간이 7시 안에 시켜야 돼. 아침 7시까지 배송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가져갈 거 잘못 못 봐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키려고요. 어묵탕이랑 소고기 정도는 시켰고요. 호일이 집에 있을까? 잠시만요. 비상상황. 호일이 없습니다. 호일 시켜야 돼요. 닭꼬치가 집에 있었던 거 같겠는데? 닭꼬치가 집에 없네요. 닭꼬치도 하나만 사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택트 캠핑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캠핑 1박 2일인데 짐 산더미인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재밌게 놀려고 이렇게 싸웠답니다. 오늘의 행선지는 가평으로 갑니다. 자, 캠핑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의 저의 선곡 아무리 그 가사를 흐름하게 부르네.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피디님 이거 단풍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랑 같이 싹 깔아주십시오. 은행잎이 추억처럼 흩날리네. 오늘 기분을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하자면 완전 겨울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눈꽃 빙수 같은 느낌 아닐까요? 짐은 제가 몇 번이나 더블 체크했지만 항상 준비해도 캠핑은 뭔가 부족한 법. 제가 뭐 어떤 거 챙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아지들이 추우니까 옷이랑 발 닦을 수 있는 수건 넣을게요. 이 박스는 장작. 제가 처음으로 불멍하려고 뭐 이렇게 잘 마른 거를 해야지 불도 잘 붙고 연기도 안 난대요. 그래서 상풍병 좋은 걸로 냈습니다. 어묵탕 끓여볼 건데 알루미늄 냄비. 제가 내일 호떡이랑 뭐 이것저것 해먹을 거거든요. 여기 강아지 사료랑 강아지 간식도 설거지거리나 이런 거 담아서 오는 그런 보냉백인데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입을 치팬테일 잠옷입니다. 캠핑 주의보에 빠를 준비 되셨나요? 나 챙기고 강아지 챙기면 됐다. 아주 중요한 것만 빼놓지 않으면 되죠. 제가 예약할 때쯤에 아 이때 단풍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비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다고 했거든요.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살짝 걱정됩니다. 근데 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게 되는 언택트 캠핑이다 보니 뭔가 그냥 단풍이 떨어져도 그 맛으로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벌써 12시 지금 1시 그리워했네. 거짓말처럼 예뻐. 아 왜 도대체 왜 자꾸 잘못 들어. 여전히 30분이 남은 이 신기한 현상. 잘못 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단풍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비 오고 나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맛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의자예요. 오늘따라 낯설다. 이거는 나무 테이블인데요. 감성은 무조건 나무지 하고선 샀는데 일단 다리부터 엄청 무거워요. 으짜 짜짜 이야 끝! 끝! 지금 비가 중간중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쳐야 돼요. 어닝. 와 배고프다. 좋아. 내가 봐도 잘했다 진짜. 아니면 내가 봐서 완벽인가? 캠핑 감성 그런 소품이 많이 없어요. 캠핑주의보 날이 가면 갈수록 감성을 더해가는 저의 캠핑주의보 기대해주세요. 물 좀 길어 올게요.
뭐가 묻은 거지? 이거 들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무거울 것 같긴 하다. 안 되겠다. 감독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냉장고를 켤게요. 맥주가 있네. 술을 잘 못 먹지만 조그만 걸로 오늘 닭꼬치 강아지랑 같이 먹으려고 소고기 어묵탕. 엄마! 고장! 이미 똑한 것 같으니까 팩으로 한번 꼽아볼게요. 망치 없으시죠 혹시? 없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빌려요? 좋아요 캠핑 주의보. 제 알뿜. 안녕하세요. 그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망치 가방도 예뻐. 젓가락 젓가락 저거 너무 예쁘다 다. 와 하루 때도 예뻐. 와 이거 저가 비루하지만. 아니 안 줘. 아니. 감사해요. 네. 끝. 이 정도면 난 노력했어. 네 여러분. 아직 장비가 뭐가 아직 많이 없지만 세팅 완료했습니다. 세팅 완료! 뭐예요? 오! 오! 와! 도마 없을 때 도마로 쓰면 되겠네. 예쁘네요, 여기 봐. 초보 캠퍼 좋아해 캠핑 주의보. 저희 집 간판이 생겼습니다. 여기. 좋아해 캠핑 주의보! 제가 간식으로 호떡 준비해왔는데요. 저는 약간 붕어빵보다는 호떡파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좀 기름진 게 땡기니까 2, 3분간 반죽해주래요. 만드기 같다, 만드기. I'm so lonely. 와, 날씨가 추워서 반죽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 저는 오늘 미니 호떡 만들 거예요.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부을 거예요, 이렇게. 어, 제발 터지지 마! 너무 질게 하면 최악. 손에 다 붓거든요? 좀 되게 해봤어요. 언택트 캠핑. 여러분 따뜻하신가요? 여러분도 추워야 또 호떡이 맛있을 텐데. 언제부터 장사 시작하셨어요? 오늘부터요. 오늘은 개업 서비스입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서 약간 딱딱해졌어요. 이거 호떡 만들어 드실 거면은 반죽을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개 도전. 많이 급하시네요. 아, 눌러놔야 놀려고요. 거의 지금 감자칩이에요, 얇기가. 근데 열이 진짜 안 올라요. 거의 지금 송편이에요, 송편. 제가 이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에다가 살짝 이거 넣어가지고 익혀올게요. 맛이 어떨까? 여러분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캠핑 요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소통왕이니까. 어 이상하다. 맛이 없는 냄새가 난다. 어 이거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기도 한데? 오 훌륭해. 자 반 정도만 접을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짜잔 완성! 단풍 호떡입니다. 네, 다 완성이 됐는데요. 또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감독님들과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같이 먹어요. 우리 언택트 캠핑. 맛이 없으면 한 입만 먹고 안 드셔도 돼요. 드셔보세요. 자, 네. 아무 말도 안. 이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 거의 비스켓. 잘 못해서 미안. 호떡 만들었으니까 이제 고기 먹을 준비할까? 자, 저거 하루 때 샀어요. 이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 되게 조그매! 불멍. 나도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조립. 이게 맞겠죠? 기름 남은 거 휴지로 닦아가지고 이거에다가 불 붙이려고요. 아, 과연! 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한다고? 어? 불이 근데 한 번에 성공했나 봐요. 그쵸, 이거 불이 진짜 어렵다는데? 그쵸? 엄마 된 것 같다. 그쵸? 좋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이템이 있어요. 짜라란 이게 뭐게요? 매직 파이어입니다. 또 이게 언택트 캠핑이라는 오늘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고 없이 유튜브 라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 이름은 초아의 캠핑 조이버 불멍타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벌써 들어오셨는데 따뜻해 보여요. 여기 불멍입니다. 지금 불멍 안녕하세요. 토끼님 혼자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온 기념으로 그냥 불멍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로라 가루라고 여기 색깔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랑 해보려고 지금 해요. 아 무서워. 와 색깔. 우와 색깔. 우와. 하나 더 넣어볼까요? 띠용. 소통하는 누나가 더 신기해요. 앞으로 신기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에 고구마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고구마도 색깔이 변했으면 너무 재밌겠다. 고구마 지금 넣으면 다 타버릴 텐데 고구마 다 탈까요? 먹으면 안 돼요? 오로라 먹으면 안 된대요? 자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절대 먹지 말래요. 저 캠핑 오늘 재밌게 하고 갈 거고 저랑 같이 불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올게요. 안녕. 네, 구이 바다로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오묘한 맛이 나는데 좀 탔나? 그래서 그런가? 아마 어떡해 너무 예뻐. 고양이 좀 줘야겠다. 우리 강아지도 주고 나도 안 먹고 주는 거라고.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키우시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 빨리 줄게. 맛있다. 아주 맛있네요. 아유 우리 강아지들 너무 울어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뭔가 이제 어묵탕이 그럴듯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 매워. 청양고추가 엄청. 이거는 그렇게 또 안 맵네요. 아까 제가 진짜 매운 거 먹었나 봐요. 저는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정리하고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초보 캠퍼 초아의 캠핑 조이버. 오늘 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캠핑에 와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사실 되게 준비한 게 많았어요. 빼빼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대신에 오늘 컨셉이 단풍 캠핑이어서 예쁜 단풍 잎을 주었어요. 코팅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부터 지금 20년 지난 거예요? 우와 안돼. 우와 건물도 묻어있는. 2022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행복 가득하세요. 진짜 시간이. 저 얼마 전에 그 버스 카드 AOA 버스 카드 그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그 버스 카드가 색이 바랬는데 그것만큼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금방 이런 것도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버려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소중히 가지고 계신 분들께 보면은 정말 마음이 그래요. 벌써 10년 전에 그 버스 카드를 가지고 계셨던 팬분 감사드립니다. 진짜 주책이다 그쵸?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걸 분첩을 넣고 해야지. 10년 차니까 절대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떡해. 잠시만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와, 근데 날씨 오늘 엄청 좋다. 네,
와, 대박. 아니, 옷도 똑같아요. 아, 옷 캠핑에서 옷 두 벌 챙겨오면 사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캠핑의 완성은 패션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의 OOTD 가장 편한 걸 중점으로 뒀고요. 어떻나요? 귀엽나요? 트레이닝복이지만 나는 그래도 패션을 조금 포기할 수 없다. 장면, 측면, 뒷면, 짠! 아침엔 보통 뭐예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단 커피 마시고 아침을 빨리 간단한 걸 먹고, 오늘 아침은 어제보단 감성을 한 스푼 더한 브런치. 궁금하시죠? 가지고 올게요, 재료. 마시멜로우 구이 안 먹어봤거든요. 처음일 것 같은데. 구워 먹는 거는 저녁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오로라. 거기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여기다가 펴가지고 이왕 사온 거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아침에 정신이 없다. 오늘 아침 토마토로 끝낼까? 계란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먹는 편이에요? 아이고. 어우, 반숙 너무 잘했다. 오, 이거 먼저 해봐야겠다. 궁금하니까. 우와! 우와! 한 거죠? 오! 오, 식었다! 우와! 이렇게 났죠? 우와! 대발견! 브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브런치! 오늘 커피랑 마시멜로우로 아침을 그냥 하고 싶다. 아, 커피 내려야지! 요렇게. 오, 너무 귀여워! 와,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정신 딱 들을 것 같은데? 아, 미처 녹지 못했던 마시멜로우가 커피랑 같이 사르르 사라지네요. 오, 소리! 탔지만 괜찮아. 완성! 맛있다. 아, 좋다. 저는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뒷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막상 갈 때 되니까 너무 아쉽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언택트 캠핑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저와의 캠핑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캠핑주의보 1편 끝! (목소리) 여러분 가을 단풍 못 보셨죠? 여러분 제 선물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주의보 2탄에서 만나요. (목소리) 오늘 캠핑주의보 첫 캠핑 일기를 쓴다. 어제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좋았다. 단풍이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뻤다. 날씨가 추워지니 다음 캠핑은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해야겠다. 그리고 오로라 가루가 예쁘긴 하지만 밥 먹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정말 좋았던 것은 구운 마시멜로우가 정말 맛있었다. 빨간 단풍을 보면 오늘이 생각날 것 같다. 우당탕이었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오늘의 얘기 끝!